부상으로 올리브 오일 한 통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기름이 많으신가요? 네. 그리고 선혜 씨는 또 다 낮았어요. 아, 이번에 측정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근데 그 뭐 꼭 지성이라고 나쁘고 뭐 건성이라고 좋고 이런 기준은 아니죠, 선생님? 근데 두 개가 다 일장일단 있죠. 너무 네. 또 건성이면은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지성이면은 이제 기름이 많고 번들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게 흉터가 남느냐 안 남느냐를 하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얘는요. 아, 네. 저기 뭐야? 이 완전 짜 가지고 아예 뿌리를 뽑아 버려요. 끝까지. 맞아. 끝까지. 여드름 짜는 방법도요. 인기와 비례합니다. 예? 아, 예, 인기와 비례한다고. 인기가 예. 없을 때는 그냥 짭니다. 예. 인기가 조금 생기면 바늘로 하고서는 짭니다. 아~ 흉터 안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죠? 병원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병원 가요. 저는 관리 받으러. 귀가 짜요. 그러면 김성 그거는 뭐예요? 노랗게 익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 전 그렇게 두거든요. 자포자기입니다. 아예 고기가 있대. 자, 여드름 이럴 땐 이런 약. 예. 예. 자, 이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 여드름이 이렇게 빨갛게 좁쌀같이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좀 더 진행되면은 끝이 노랗게 골마가지고, 그걸 우리가 농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직경이 5mm 이상으로 해서 조금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 그것이 이제 결절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가 이제 1등급이라고 하면은 구진이나 농포가 10개 이하인 경우요. 그러니까 합쳐가, 얼굴 전체 합쳐가지고 아. 10개 이하인 경우. 2등급이라고 하면은 구진이나 농포가 10개에서 30개까지. 개수가.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은 30개 이상.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결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절이 10개 이하인 경우를 3등급이라고 하고 4등급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결절이 위주이면서 이것이 이제 10개에서부터 20개까지. 그러면서 약간의 흉터가, 약한 흉터가 나타나는 거고요. 5등급 하면은 그 결절이 20개에서부터 30개까지. 그러면서 좀 중간 정도의 흉터가 나타나고 6등급 하면은 결절이 30개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저렇게 페인, 심한 흉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심하셨을 때 어느 정도 등급까지 가보셨어요? 4등급 정도까지 간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되게 커서. 덧나고 덧나고 해가지고. 또 손대고 손대서 가지고. 예, 예. 1등급에서 그냥 1등급에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하얗게 나니까. 한두 개씩 나서. 그 여드름도 아마 이제 등급별로 대처 방법이 다를 텐데요. 면포라는 거가 있는데 네. 면포를 없애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이제 등급별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개 이렇게 1등급 정도로 이렇게 약한 여드름은 바르는 연고만 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르는 연고 종류에는 이제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든가 또는 항생제 또는 레티노이드 계통의 그 연고를 쓰게 돼요. 예, 뭐 1등급 정도는 연고만 발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 2등급은 그러면 아 2, 3등급은 예. 같이 또 있네요. 2등급, 3등급이 되면은 바르는 연고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먹는 항생제를 같이 먹어야 되는구나. 예. 아~ 4등급은 그러면 레티노이드제를 갖다가 저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5등급, 6등급은 와,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병원 가셔야죠,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마찬가지로 레티노이드를 쓰는데 저런 심하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자리에다 직접 맞게 되면은 이게 삭으로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심한 흉터 같은 것 또는 심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해주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물 치료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뭐딴 레이저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6개월 치료해가지고 저렇게 좋아지는 분 계세요. 이분은 성인기 여드름인데 여자분이신데 모공도 많이 늘어났었고 그랬는데 이분도 6개월 치료해가지고 거의 흉터 없이 치료된 케이스입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으시겠네요. 네. 예. 그런데 보면 피부에 이렇게 뭐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먹는 그런 약들은 좀 독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위가 뭐 다칠 염려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항생제하고 레티노이드가 있는데 항생제는 대개 이제 위장장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쓰림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소화제를 같이 복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항생제로 바꿔주면 되고요. 일단 레티노이드는 이제 쓰게 되면은
입술이 트거나 좀 건조해져요. 그런 것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약 쓰기 전에 피검사를 해가지고 간 기능 수치를 갖다가 재는데 간 효소가 조금 증가되거나 또는 중성지방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임신부가 그 약을 먹었을 때는 태아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요. 그렇지만은 약을 1개월만 이제 중단하면은 그 후에는 다시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없어요. 한 19세 이후부터 한 25세 전후에서 여드름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 가장 늦게 하시더라고요. 예. 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치료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기자가 될 줄 모르고 피부 관리 소홀히 해갖고 흉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요즘도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화면이 가까이 들어와야죠.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드름이 이제 흉터가 되거든요. 흉이 돼가지고 곰보가 되거나 파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치료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여드름약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지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드름약 흡수를 OX로 여러분들 피부 미인팀과 피부 고민팀의 대결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수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 한번 보내주세요. 아싸 아싸 화이팅! 예. 재밌어, 재밌어. 자, 노반장님. 시작! 온몸에 여드름 쫙! 자, 여드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멜로계를 대표하는 우리 노반장님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셨으니까 젊은 제가 이 문제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자리를 물려주시죠. 오! 나도 하고 있어. 야,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까 뭐 본인이 말씀하셨고 하나, 네. 둘, 셋. 예. 자, 결혼을 하면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거나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여드름이 없어지고 안 나게 되는 경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틀리고 계신 거죠, 김병세 씨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맞고 있습니다. 엑스! 번번이 지금 틀리셨는데 오늘은 꼭 맞히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볼까요? 자,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여드름이 없어진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자, 요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개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은 피지 분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여드름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가 마침 이제 대개 25살 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타임이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최근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기 여드름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X입니다. 여드름 연고를 바르면 모공이 넓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